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목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차 구성되어 있고, 일단 뭐 놀이하고 발달 요거 잘 끝나면 유아교육계로는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쉽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목차 구성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평가에 뭐 워크숍까지 같이 넣어놨고, 그다음에 교사론, 부모교육, 사상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놀이 보실 건데요. 자, 놀이는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놀이 이론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6페이지죠. 자, 놀이 이론 보시면은, 자, 놀이 이론은 여기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은, 자, 보시면 놀이는 고전적 이론하고, 고전적 이론하고, 그다음에 현대 이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고 계시죠? 현대 이론, 현대적 이론하고, 고전적 이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고전 이론은 뭐냐 하면, 놀이의 본질과 동기. 아, 놀이라는 게 뭔가. 그다음에 놀이를 도대체 왜 하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있어요. 고전 이론은.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이론은 놀이의 역할. 애들은, 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정 정화의 역할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놀이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놀이의 형상, 뭐 놀이에는 뭐 구성놀이가 있어, 극놀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이의 역할과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게 현대 이론이고요. 고전 이론은 놀이의 본질과 동기, 놀이는 왜 하는가, 아, 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 이론과 현대 이론으로 나눕니다. 보통 현대 이론은 1920년대 이후에 나온 이론을 현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적인 놀이 이론부터 보는 거고요. 시험에는 고전 이론은 많이 안 나와요. 현대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자,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 연습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용을 먼저 보고 나중에 요거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잉여 에너지 이론이 있어요. 자, 잉여 에너지 이론은, 보시면은, 잉여 에너지라는 게 뭐죠? 남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논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놀것 같으면은, 그러면 어른들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어른들이 유아들이, 그렇죠? 유아들은 계속 막 놀다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남아돌지 않아도 막 애들이 다 지쳐 쓰러져가도 막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노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에너지 발산이 놀이의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피곤할 때도 노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식 이론이 있습니다. 휴식 이론은 어떤 거냐 하면, 휴식 이론은 놀이할 때 사실은 일하다가 그다음에 뭔가 이제 재충전이 필요해가지고 휴식하려고 놀이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른이 더 놀아야지, 그렇죠? 애들이 더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복 이론이 있죠. 반복 이론은 뭐냐 하면 원시 본능을 제거하기 위해서 놀이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뭐가 반복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옛날에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온 그런 인류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의 본능,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발산시키기 위해서 놀이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 본능의 제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 속에, 그래서 뭐가 남아 있어요? 막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라든지 사냥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된 놀이들을 애들이 즐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시 본능을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막 AI 로봇 이런 것도 갖고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다.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고요. 예, 아까 요 밑에부터 보려고 하다가 위에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잉여 에너지 이론 보시면은, 자, 남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놀이를 한다, 뭐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지쳐 쓰러져 가는데도 막 이제 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쉴러의 견해 보시면은, 자,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표상을 얻기도 하고,
상징적 품상을 얻기도 하고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물적인 잉여, 사실 남아도는 잉여 이런 것들은 신체적 놀이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미적 잉여 이런 것들은 상징적 놀이로 표출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잉여 에너지 이론. 사실 제가 요거는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에서 쓰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물적인요. 사실 몸에 대한 막 신체적인 것들도 사실 에너지가 막 남아도는 거죠,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신체적 놀이를 막 하게 된다는 거죠. 막 뛰어다니고 막 신체적 물적 에너지가 막 남아도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심미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놀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상징 놀이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펜서의 견해는 보시면은, 스펜서는 이제 본능서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본능적으로 인간 자체가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무의식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들이 분출되는 거라는 거죠. 남아도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욕망들이 분출되는 하나의 통로가 놀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아도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때도 놀이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놀이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애들은 막 완전히 탈진할 것 같은데도 계속 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휴식 이론. 휴식 이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자루스가 이야기한 휴식 이론인데 이거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실된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재충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시 활동과 관련된 놀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기억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이론 같은 경우엔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가 놀이에 열중하는 이유. 얘네들은 피곤하지 않고 맨날 놀고 있는데 그래도 놀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복 이론이에요. 자, 반복 이론은 홀과 귤리기 반복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반복 이론. 여기서는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하거나 재현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 이론인데요. 자, 이게 뭐죠? 개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개체 발생. 개체 우리 사람. 아, 지은이 개체. 그렇죠? 계통 발생은 뭐죠? 인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은이가 지금 이렇게 쭉 성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인류의 발달사를 얘가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사람하고 좀 비유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예를 들면 뭐 좀 세련된 이름의 강아지 뭐 밍밍이 안 세련됐나요? 밍밍이 뭐 이런 애가 있어요. 밍밍이라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키우던 개 이름이에요. 밍밍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개통 발생을 뭐죠? 얘는 개 도그 뭐 개 이름은 좀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기 때부터 점점 어른 개가 돼가잖아요. 그거는 이 개의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뭐 개가 이제 뭐 딴 거에서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딴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진화의 역사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은이, 얘가 지금 예를 들면 5살이에요. 지은이가 5살인데 얘는 인류로 보면 완전 원시시대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은 어느 시대 정도 됐나요? 그죠? 현대에는 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놀이는 뭐 어때요? 얘는 지금 완전 원시시대잖아요. 5살이니까. 그러니까 원시 본능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놀이하는 게 원시시대 때 막 수렵생활, 쫓고 쫓기는 놀이,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는 거. 애들 물고기 이렇게,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근무하셨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유치원 애들 데려다가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물고기 모양 뭐 만들어가지고 자석 붙여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낚싯대에다 자석 붙여가지고 해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게 뭐가 재밌나 싶어도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하거나 재현한다. 반복 이론은 이런 뜻이에요. 계속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하거나 재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동물 단계, 야만 단계, 유목 단계, 부족 단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 발달이 이렇게 조금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리 지어가지고 애들이 무리 지어가지고 사회 극놀이 이런 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이거 다 좋아해요. 애완동물 기르는 거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나중에 곤충 막 이상한 벌레 막 개구리 다 갖고 오잖아요 집에,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원시 본능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앞에는 다 쉬워서 그냥 쭉쭉 지나갔고요. 요거는 좀 선생님들이 같은 놀이를 반복하는 게 반복이론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죠? 귤릭의 견해. 현대 인류의 게임은 원시인의 행동을 또 재현한 것이다. 어른들도 이런 거 다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 본능이 자꾸 되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놀이의 주요 기능은 그래서 원시 본능을 제거하는, 반복해가면서 원시적, 우리가 지금 원시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시 본능이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 그걸 제거해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들이 창을 던지고 방망이로 치는 놀이를 해요. 자, 요게 바로 원시 사냥 본능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문제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나타난 놀이의 성격이나 놀이의 기능이 뭐냐? 써봐라! 이러면 이게 뭐대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시 본능, 이제 요런 거는 블랭크 해놨겠지.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반복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반복 이론은. 자, 그런데 뭐 컴퓨터, 다양한 놀이감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도 애들 엄청 잘 놀거든요. 요새 뭐 AI 교육 이런 거 막 하라고 하는데 AI 교육은 사실은 애들은 가만 냅두면 해요. AI 뭐 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발현적 ICT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평소에 그런 거 막 던져주면 애들은 다 놀아요. 문제는 선생님. 선생님은 잘 못해요. 제가 2차 이제 그 수업 실현 때문에 유치원하고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찍어오고 막 이랬는데 드론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애들은 드론 잘 날려요. 근데 교사는 못 날리는 거야. 저한테 시범 보여주려고 막 하는데 교사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드론을. 근데 애들은 잘하는 거 있죠. 자, 근데 이런 AI 기구 잘 갖고 놀고 막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잘 못하는데 애들은 잘하는데 이거 원시 본능하고 이건 좀 관련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원시 본능, 자, 반복 이론 이런 거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연습 이론이 있죠. 연습 이론은 뭐냐면 얘네들은 놀이하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얘네들은 다 연습하고 있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아빠 놀이, 엄마 놀이 뭐 이런 거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 동물의 놀이, 인간의 놀이 뭐 이런 책에서 미래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놀이를 통해서 얘네들은 습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유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모 역할 놀이. 자, 아이들이 뭐 부모 역할 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민주는 엄마 역할을 하고 뭐 은성이는 아빠 역할을 하고 뭐 은철이는 의사 역할을 하고 뭐 은진이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막 그런 거 써놨어요. 자, 이거 놀이의 어떤 측면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연습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연습 이론. 자, 그리고 이제 애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따라서 놀이 활동의 종류도 달라지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좀 이따가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애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는 달라진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자, 연습 이론. 아이들이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자꾸 뭔가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체로 이제 실험적인 놀이라든지 사회적 놀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긴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 보시면 놀이의 주요 기능. 자, 연습 이론에서 자, 모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실험적 놀이도 한다는 것이죠. 실험적 놀이. 감각 기능,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실험적 놀이. 자, 얘네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험적 놀이도 해보는 거예요. 감각도 발달시켜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놀이. 쫓고 쫓기는 거친 신체 놀이, 사회 극놀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놀이, 쫓고 쫓기는 거친 신체 놀이도 이제 사회적 놀이의 하나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쫓고 쫓기고 막 이러는데 막 우리가 볼 때 아슬아슬해 보이고 막
혹시 다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막 이런데도 얘네들은 사회적 기술을 거기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거친 신체 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놀이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사회적 놀이의 일종들인 거죠. 자, 얘네들 보니까 어때요? 막 쫓고 쫓기고 막 사회 극놀이하고 가족 놀이하고 그 다음에 감각 놀이, 어린 애들은 이제 막 손 갖고 막 이렇게 해보는 막 그런 연습도 하잖아요. 연습 놀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얘네들은 다 미래를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한계와 시사점. 자, 보시면은 놀이가 기술, 필요한 기술을 다 습득했는데도 그 놀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놀이는 이제 학습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는 포함시켜 놓지는 않았는데, 아, 놀이를, 아, 우리 이제 그 호모루덴스 뭐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문제로는 이런 것들도 많이 냈었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놀이하는 인간.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하위징하, 하위징하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제에서는 또 풉니다. 근데 놀이 이론의 하나가, 요거는 이제 고전 이론이라고 보긴 어렵고, 호모루덴스가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말이 등장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완전히 현대 이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어쨌든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호모사피엔스라든가 뭐 이런 단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을 놀이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 자체가 놀이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 놀이 선생님들 지금 유아이면 공부하시는데 진짜 유치원 교사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보면은요, 선생님들이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수업 실현 시켜보면은 이제 이렇게 쫄다가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아들이 앞에 있는 이제 시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유아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막 하면은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희,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막 일하는 거,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일 자체도 굉장히 즐거움, 유희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강의하고 막 지금 유아이명 선생님들 만나서 사실 저희가 잠도 막 안 자고 막 시험, 선생님들 시험 가까워질수록 막 제가 진짜 완전히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는데 제가 막 억지로 하는 일이면 그렇게 못하겠죠. 좋은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도 좋고 이 공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시험, 이제 선생님들 시험 끝나고 2차 지도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한 2, 3일 제가 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강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자, 선생님들도 이 호모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 그죠? 이 하위징하의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놀이 자체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하찮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하찮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거를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막 이런 일들도, 그분들도 다 유희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자체가 놀이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하위징하의 견해고, 그러므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배움이고 일이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하위징하의 호모루덴스. 요건 한번 그냥 요렇게만 봐두시고요. 나중에 문제로는 한번 다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놀이론 보실게요. 자, 현대적인 놀이 이론은 이제 아까 고전 이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아 발달에 있어서 놀이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다음에 유아의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조건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놀이는 왜 하는 거지? 놀이가 유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발달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하고 놀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대적 놀이 이론입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 앞에 보면은 여기서는 놀이의 역할과 뭐 형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단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의미를, 그렇죠? 현대적 놀이 이론하고 고전 이론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정신 분석 이론은 발달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정신분석하면은 프로이트하고 에릭슨 요 두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프로이트하고 에릭슨하고는 사실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밀접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프로이트 딸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런 점이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서발달, 정서하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니까 정서에 관심이 많아서 정서발달 측면에서 놀이의 역할을 탐구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다?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놀이치료. 그죠? 놀이치료라는 그런 이론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자, 놀이치료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 대학에도 놀이치료실도 많이 있고요. 그 이제 국가 사업 이런 걸로 바우처 같은 거 줘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놀이치료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놀이치료실 운영도 좀 하고 그다음에 놀이치료실 우리 학과 내에도 있고 막 이랬는데 놀이치료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유아를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치료됨에 따라서 이게 놀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진짜 놀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치료의 기능이 있구나 그런 거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른도 놀이 계속 시키잖아요. 이러면 좀 달라지기도 해요. 어른도. 근데 이제 우리 유아교육과니까 유아들을 이제 주로 봤지만은 제가 아는 분 이제 그냥 어른 심리,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른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아들은 진짜 이 치료, 심리 치료가 됨에 따라서 놀이의 종류도 많이 달라집니다. 놀이감도 달라지고 놀이감 갖고 노는 형태도 많이 달라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놀이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정서로 대체하도록 이거 뭐라고 이 말은 정화 기능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정화 기능 요거를 써놓는 문제도 나올 만하지만 이걸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낼 만하겠죠. 자 그리고 정화 기능을 강조한 이론은 바로 정신분석 이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이 있냐면 충격적인 사건. 애가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적인 사건, 개인적 갈등 뭐 이런 게 있을 때 애들은 상처받잖아요. 애들도 어리지만은. 근데 이거를 놀이하면서 막 표출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화 기능인 거죠.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거죠. 엄마랑 아빠랑 이제 막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다가 이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애가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속상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애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빠 인형, 엄마 인형 막 갖고 이제 얘는 예를 들면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아빠를 막 때리고 이렇게 아빠 인형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막 싸우는 거. 실제로 이렇게 상처 입은 애들이 이제 그런 재현을 많이 해요. 얘는 치료하는 중이에요. 재현하면서.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정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반복해요. 보통 부정적 행동을 반복하면서 분노 감정을 정화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여기서 나타난 정화 기능을 뭐 설명해라. 이러면 이렇게 반복하면서 분노 감정을 정화해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감정 정화가 없다면 아이들은 힘든 거죠. 그렇죠?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또 희망을 성취하고 기쁨과 만족감 이런 것들을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 뭐 애들이 이런 거 특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자기가 이제 되고 싶은 거, 슈퍼맨이라든가 이런 거, 선망의 대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불가능한 역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데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뭐 이런 것처럼 내면에 잠재하는 복잡한 감정 이런 것들도 놀이 세계에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됐어. 내가 아빠랑 결혼했어.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희망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감정 정화 뭐 이런 것들은 역할 전환과 반복이라는 두 가지 기제를 사용합니다. 아까 전환은 반복은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막 싸우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한 유아가 계속해서 반복 재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는 어렸을 때 제 동생이
그 학교 앞에서 맨날 뭘 사왔냐면 병아리를 사왔어요. 병아리가 근데 죽잖아요, 며칠 지나면. 근데 죽는 거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유치원 애들이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구나 이제 예뻐하던 뭐 강아지나 뭐 토끼나 이런 게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막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계속 죽은 토끼 흉내를 내는 거지. 밥 먹다가 난 죽었어요. 토끼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유치원에서도 뭐 하다가 선생님 저는요 죽었어요. 토끼거든요.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는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아빠 인형 때리고 막 이런 걸로도 잃어버리는 거. 요게 이제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전환. 역할 전환은 뭐냐. 요게 이제 역할 전환인데 요건 뭐냐면 얘가 이제 인형에게 주사를 놓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죠. 얘가 선생님한테 무기력하게 끌려가갖고 의사선생님한테 주사 맞는 게 너무 아프고 이제 억울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친구랑 인형 놀이 하면서 본인이 의사 돼가지고 울면 안 돼. 너 아프지 말라고 내가 주사 놔주는 거거든? 울지 마! 이러면서 막 계속 애를 때리면서 막 이렇게 주사 놓는 거 하는 거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역할 전환. 요거는 나쁜 경험을 수동적으로 봤던 존재에서 나쁜 경험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게 역할 전환입니다. 자, 보통 이제, 감정 정화는 이런 역할 전환과 반복, 이런 두 가지 기제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이드의 견해였어요. 프로이드의 견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입니다. 자, 에릭슨 보시면은, 자, 에릭슨은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존중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놀이를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출에 나온 적도 있죠. 자기, 미시, 거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세계의 놀이는 어떤 거죠? 자신 손 가지고 놀고 발 갖고 놀고 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계의 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부터는 한 미시 영역 요거부터 많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미시 영역 놀이는 어떤 거죠? 자기 세계의 놀이를 벗어나서 이때는 놀잇감이나 주변 사물들을 갖고 주로 혼자 놀이하는 거. 요게 미시 영역 놀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시 영역 놀이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 요게 거시 영역 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릭슨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회적 기술,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운다. 요거에 관심을 가졌고요. 놀이의 발달 단계는 자기 세계, 그 다음에 미시, 거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세계는 자기 신체 가지고 막 놀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영역 놀이를 하게 되면서 애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놀이 치료로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런 정신분석 이론은 놀이 치료로 발달했습니다. 자, 놀이 치료. 이게 이제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필요하죠. 상처받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혼 가정도 많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아이들이 막 소아 정신과 치료받는 애들 되게 많아요. 뭐 이혼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도 막 어렸을 때부터 뭐 사교육 시키고 애들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집에 잘 안 늦게 들어오고 그 맞벌이 가정 늘어나고 하면서 자 그래서 아이들도 치료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놀이 치료가 요즘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또 가능하죠. 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애들한테 너 왜 그래 요즘? 한번 엄마랑 얘기해보자. 이러면 애들 말을 안 하죠. 놀이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러의 견해입니다. 자, 펠러의 견해 보시면은 놀이를 아이들이 놀이에서 잘 선택하는 특정 역할이나 인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애들의 놀이를 또 보기도 했어요. 자, 보시면은, 놀이에서 이제 역할, 아이들이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의 발달, 심리,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랑, 뭐, 존경,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놀이에서 다 표출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모방하려는 역할로 동물, 왕자, 공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특정인이나 아니면은 현실에서 자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모방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희망을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애들 여기 동물 막 되게 센 거 막 상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치고 뭐, 나는 뭐 조그만 쥐야 이런 애들은 별로 없거든요. 나는 상어다 뭐 이렇게 나는 공룡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힘센 존재가 되고 보고 싶은 거죠. 여자애들도 다 공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시녀예요 이런 애들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놀이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놀이 구조가 변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발달 단계하고 놀이하고는 이 지금 이론은 뭐냐면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 심리적인 특성하고 놀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고전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 예를 들면 이제 웨디푸스 콤플렉스가 있고 이럴 때는 또 그거에 맞는 그렇죠. 엄마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놀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놀이의 형태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 후기 단계 이제 거의 그죠 아이들이 전조잡기 단계를 좀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 됐을 때는 아이들하고 게임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는 단계인 거죠. 이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벗어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동료 관계, 친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게임도 나타나고 사회의 질서 이런 거를 창조하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일원이 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은 뭘까요? 여기서 지금 펠러의 견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놀이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놀이도 발달해 나간다.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닝거 보시면은 아이들의 상상놀이. 자, 상상놀이를 통해서 소망의 충족기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막 해보는 거예요. 미술치료도 마찬가지.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막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그려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하면서도 막 특별히 나는 공주야 막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을 감소시키는 그런 완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상놀이를 예를 들면 뭐 실생활에서 공격성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난다는 거죠. 상상놀이에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 조금 쉬었다가 인지 이론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